내부에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이 숨겨져 있었다니. 얼핏 보기에는 창고 같은데 뭘 숨겨놓은 걸까요? 세자치 같은 걸 숨겨놓은 거 아닐까요? 어머, 레드컴퍼니의 사람들은 다들 건강하군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내부를 한번 스캔해보겠습니다. 불법 스캔. 만화계를 병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내부 스캔 완료! 어, 적재된 것들은 모두 무기네요? 무기? 그냥 무기를 이렇게 꽁꽁 숨겨놨을 리가. 어디 한번 봐봐. 우와, 무기도 볼 줄 아시나 보네요. 군인이라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디 보자. 다들 평범한 무기들 뿐인가. 아니 잠깐, 이 녀석들 설마 금지 무기? 인도적인 문제로 협약하에 생산 및 개발이 중지된 무기들 말씀이십니까? 개인용 살상 무기에 생화학 병기까지 이렇게 많은 양이라니. 역시 네드 컴퍼니는 애초부터 인간들끼리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모양이군요. 이 건은 바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나 놀러왔어. 강의하러 온 거잖아. 나도 궁금했거든. 오리지널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셨단 말씀. 급조한 로봇이지만 상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강하구나. 역시 강해, 오리지널. 일부러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는걸?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종종 놀러 올 테니까 자주 놀자고. 진지하게 싸울 게 아니면 오지 마. 에너지의 고정 좌표가 조금씩 확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길을 잘못 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나저나 버스터 코어의 에너지를 이용한 일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거대 로봇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테죠. 거대 로봇? 버닝 레드 같은 거? 오, 그거 보십니까? 이런 시대에 그런 작화와 시나리오라니 명작이지 않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이번에 21화 보셨나요? 15화에서 버닝레드의 조종석에 작동하지 않은 것은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 잠깐! 나 아직 못 봤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덜 떨어진 녀석들 같으니라군. 마이크 테스트. 메이데이, 메이데이. 오리지널, 들립니까? 들려. 작동은 잘 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과자 파티 중이랍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놀러온 거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오리지널에게 과자를 주고 싶지만 너무 멀어서 줄 수가 없네요. 귀한 과자를 잔뜩 모아놨는데 아쉬워요. 어? 어떤 과자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클라우드림
부부에서밖에 구할 수 없다는. 어? 뭐야? 어, 엄청. 아, 다 먹었어! 노아! 먹는 건 전쟁이랍니다, 에노. 전쟁 중에 한눈을 팔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군요. 많은 걸 혼자. 어, 그것도 1분도 안 됐는데 다 먹었다고? 돼지도 정도가 있지. 돼지라고 하셨나요? 노출증 환자에게 그런 소린 듣고 싶지 않군요. 노출증? 그렇게 뽕뽕 싸매고 다니는 건 몸매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겠네. 그렇게 과자를 먹어대니 몸매 자신이 없을 수밖에. 잘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그렇게 내놓고 다니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없다는 것의 반증이죠. 야! 웃기지 마!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까보던가. 좋아요. 보여드리죠. 수준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봐두세요. 뭐야? 엄청나다. 좋아! 어서 옷 입어, 옷! 잘 보셨나요? 이게 당신과 나의 수준 차이입니다. 아, 옷 입으라니까 좀! 입을... 갑자기 말이 없어졌군요. 말문이 막힌 건가요? 아니, 옷 좀 입으라고 제발! 미안, 오리지널. 나 나중에 연락할게. 혼자 바보가 된 기분이야. 에너지의 고정 좌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진 변동량 없음. 근데 진짜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할 생각인 걸까요? 거대 로봇 말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에너지. 뭐든 할 수 있다라. 영감님, 아무래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짐작 가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야. 말한다고 다른 것도 아닌데 말 좀 해주시죠. 내 에너지가 달아. 에헤, 조세난 영감탱이 같은. 헐더민 녀석 같으니. 미어 소울 워커. 꼭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상한 일만 하지 않고 도망치지만 않으면 충분히 말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항상 이렇게 꼬여버리는 걸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목적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시점에서 그런 의문은 잠시 접어두죠. 그들의 목적이 확실히 밝혀지고 난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들을 적으로 판단할지 말지. 오, 진짜 로봇이네요? 그렇군요. 아군 로봇으로 보이진 않지만 데우스 엑스마키나. 아벨, 그걸로 뭘 할 생각인 게냐? 비밀이야 아저씨. 뭐 조만간 알게 되겠지만. 그리고 데우스 엑스 모시기처럼 복잡한 이름이 아니야. 슈퍼 아벨이라고. 슈퍼 아벨. 두 이름 다 멋없어. 무완성인 게 좀 아쉽지만 할 수 없지. 그래도 강할 테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가자 슈퍼 아벨.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거야.
죽겠네. 이제 그만 포기해. 공허를? 설마 아벨 그걸 사용할 셈인 게냐? 힉스 아저씨가 저쪽에 있으니까 피곤하네. 금방 들켜버리잖아. 맞아, 이걸 들고 딥코어로 갈 거야. 아벨, 기억하고 있었더냐? 와, 길었어. 너무 길었어. 하지만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이런 망할! 딥코어로 가야 한다. 지금 당장 서둘러라. 뭡니까 갑자기 시끄럽게? 빨리 가야 된다지 않나? 서둘러라!